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 사우디 긴급 방문에 한국 초대박. 2. 영토 빌려줄게 한국은 무기 공급. 3. 불곰 사업 러시아 경학 중국 망연자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우디가 갑자기 한국을 지목해 중국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데 중국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2천만 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중 60%를 원자력 발전소가 답당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16기 건설 계획을 밝혔고 2018년 예비 사업자로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공정한 지원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틀어져 원정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한국이 단독으로 선택받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가 핵무장에 나설까 크게 우려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과의 외교 접접을 늘리면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달라고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2018년, 사우디와 중국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 개발, 인력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 둘은 원자력 및 지열 분야 에너지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이 사우디의 한국 원전 도입을 방해했기 때문인데, 작년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진 소송을 제기하자 크게 기뻐한 나라 또한 중국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우디 이란 국교 정상화도 중국의 중재로 성사됐고, 4월에는 사우디와 이란이 베이징에서 외무장관 회답을 통해 상호 대사관 설치를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6일, 이란이 사우디의 대사관을 정식 개설하면서,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상태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2016년 종교 갈등으로 단교를 했었지만 7년 만에 완전 관계 정상화를 진행하게 것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 지역 안보와 질서를 책임져 온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의 주도권을 내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카슈크지 사건 이후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바이든은 취임 7개월 만에 사우디에서 패트리언 미사일 등을 철수시켰고 석유 증산의 애가 타자 반년 만에 다시 복귀시킨 일도 있습니다.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 증산을 요청했지만 왕세자가 단칼에 거절하며 바이든을 난처하게 했죠. 빈틈을 노린 중국은 석유뿐 아니라 중국 무기까지 위안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정찰 무인기부터 대공 방어 시스템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 구매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러를 통한 미국의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사우디는 중국 무기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1987년 미사일 35기를 구매하는데 35억 달러를 썼었고 중국제 자주포를 구매 후 구웨이트 51문에 중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은 40%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16%, 프랑스 11%, 중국 5.2%, 독일 4.2%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무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인도 11%이며, 사우디 9.6%, 카타르, 호주, 중국 등이 수입국 상위를 차지해 미국 입장에서도 사우디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나라인 셉입니다. 중국의 침투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역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등의 순입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자신들의 요구를 지속 주장하고 있는데 1대1로 확장을 위해 434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시진핑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가 우리 돈 38조 원의 투자 협정을 맺었던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 페트로 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정도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고 미국은 그 대가로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내용에 급이 간 것입니다. 미국은 1990년대 사우디에서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으나 지난해에는 하루 50만 배럴로 수입량이 줄어든 것도 관계 악화의 배경입니다. 종통 앞바다에 상주했던 두 척의 미국 항공모합을 남중국해로 이동시킨 것도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 이란, 중국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협력 그림이 나와 미국이 크게 당혹해 했던 것입니다. 최근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급하게 사우디를 찾아 빈살만이 추진한 비전 2030은 사우디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미국은 중통을 떠나지 않았다. 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사우디, 미국의 삼각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스라엘과 UAE, 모로코, 바레인이 평화협정을 맺고 경제협력을 약속한 바 있는데 여기에 사우디까지 합류할 경우 시아파 이란에 맞서는 강력한 중동 연합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 사우디 이란 협력을 뒤집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체결 조건으로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더큰 문제는 중국이 핵기술을 주고 사우디와 이란이 가까워지는 것이라. 이스라엘 또한 미국의 중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는 바이든 정부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경우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 원전을 선택하겠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물어할 경우 중국 원전을 택하겠다며 으를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 기술로 핵무장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원전 원료인 우라늄은 농축도가 90%를 넘어가면 통상 책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미국에겐 악몽입니다. 원전 플러스 우라늄 농축 기술 전수라는 패키지 딜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원진 수주전에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이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 중국의 입파전 양상입니다. 사우디는 올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원전 건설 계약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원전에 있어서는 한국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싸고 안전하며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의 장점입니다. 미국의 화해 의지는 불링건 방문과 함께 사우디에 준 선물로도 알수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 핀드 후원을 받는 골프단체 리브, 리브, 가출법 1년 만에 미국 프로골프 PGA와 전격 합병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간 두 단체의 마찰은 상당했습니다. PGA는 리브로 넘어간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급지했고, 리브는 PGA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불린건이 사우디를 방문한 날 골프 전쟁이 종료되며 향후 미국과 사우디 간 분위기 전환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외교와 골프 양쪽 모두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빈 살만이 추진하는 비전 2030은 석유 위주 경제 체제 종식에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정보 기술과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배럴당 약 81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핵심인 네옴시티는 친환경 미래 도시로 2017년 10월 청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천억 달러(약 6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완공을 위해선 1조 달러(약 1,300조 원)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자금 마련을 위해 고유가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가는 75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 c 플러스에 추가적인 감산을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동조하지 않아 상황은 꼬여 있습니다. 외신은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독자적으로 다음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갑산에 나서고 1일 원유 생산량도 9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전쟁자금 마련을 위해 갑산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를 싼 값에 중국과 인도로 넘겨 사우디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사우디는 미국과 다시 화해 모드로 진입했고 크게 논란 푸틴은 7일 빈 살만과 동화해 국제 유가 조절을 포함한 협력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평가인데 중국이 싼 값에 러시아 석유를 계속 살 경우 사우디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출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원전 관련 두 가지 경고를 한바 있는데. 하나는 지식재산권 존중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 정서 준수였죠. 책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국가엔 원전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의 정서 가입국은 140여 개 나라로 사우디는 미참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단독 수주를 막은 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 카드로 납겨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년 사우디 외무장관은 한국을 찾아 원자력 및 수소 에너지, IT 분야 협력을 요청했을 때도 중국 언론들은 이름 예의 주시했습니다. 미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한국이 원전을 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선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미국이 허락해주고 사우디가 책 확산 금지조약 (MPT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과는 원전뿐 아니라 무기 거래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빈살만은 현재 거의 모든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역할도 하며 방산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무기구매 예산의 50%를 자국산 무기구매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게 무기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천 대의 미국제 전차는 한국제 K2 전차로 대체 가능하며 300문 이상의 노후 방공포는 BOE 현지 생산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천공 시리즈와 구축함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4월에는 천무다연장 로겟을 1조 원 이상 구입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의 버금가는 잭팟이 터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미래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는 몇 달이면 가능한데, 캐나다는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며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의 한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캐나다 CBC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러했습니다. 폴란드 그디니아 KG 다이니아. 위해군 항구에 있는 바람이 부는 부두는 지난 12월 캐나다 국방 공동체가 부러워하는 특별한 전시회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부두에는 한국산 썬더 K9-A1 자주포 24정이 포신을 높이 들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블랙팬서 K2 54톤급 주력전차 10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장갑차와 대형 화포는 바르샤바와 서울 간의 1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블록버스터 방위협정의 선봉을 상징했습니다. 이 장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대형 탱크와 대포가 부두에 도착하기 불과 4개월 전에 양국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캐나다 CBC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며 적자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긴급히 공급하면서 큰 공백이 생겼는데 이를 새로운 무기로 채워 넣으려 하지만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의 조달 프로젝트 속도는 캐나다의 군사 조달 속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오타와는 3월에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대한 확고한 일정이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CBC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멀리 있기 때문에 긴박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 폴란드 토마시 그로츠키 상원의장은 저는 캐나다를 이해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츠키 상원의장은 캐나다 정치인들에게 러시아의 본진에 대해 직시하고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멀리 있어서 캐나다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 환상 말입니다. 이일에 폴란드 총리가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더불어 지역 방위 및 안보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공영방송 CBC는 폴란드가 보내는 러시아의 의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를 전하며 폴란드와 같이 하루빨리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캐나다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한국 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제1회 한 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얻어 방위산업 전반에 건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강환석 방사청 차장과 낸시 트렘블레 캐나다 국방부 국방문자 차관보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누가 봐도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혐의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방사청은 방산협력이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 산업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했고, 캐나다 측은 자국내 광범위한 시험장과 저온시험에 특화된 환경을 이용한 시험평가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기를 캐나다는 시험장을 제공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의 M777 곡사포와 함께 병력을 파병하고서 한국에게 K-9 자주포 18문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해 5원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면서 우리나라에서 155mm 포탄 10만발을 수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한국에게서 메우려고 하는데 앞으로 60조에 이르는 잠수함 수주도 이 때문에 한국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서 빠르게 무기를 받는 대신 잠수함 수주라는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급해진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의 의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알래스카에 이어 캐나다 연공에서도 정체를 말수 없는 고고도 비행물체가 발견되면서 주말 동안 북미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연공을 침범한 미확인 물체의 격추를 명령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NORAD)가 캐나다 북부의 유콘에서 이 물체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0월에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으로 접근해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NORAD)는 당시 성명을 내어 알래스카 반공식별구역 (ADIZ)에 진입해 작전을 하는 러시아 투폴레프-95 폭격기 2대를 탐지하고 추적해 식별했다. F-16 전투기 2대가 발진해 아직 국제공역에 있던 러시아 비행기를 차단하고 미국과 캐나다 연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러시아 전략 폭격기의 알래스카 인근 비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며 새로 생긴 북극권 항로와 지원을 위해 1만6천 k m 에 달하는 북극권에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해저 산맥인 로모노소프 해령에 대한 영유권을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가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또한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북극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이 벌어진다면 당장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는 최근 계속되는 러시아의 위협에 미국에서 F-35 전투기 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자국 보호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빠르게 무기도입을 서두르며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리오 발사 성공에도 캐나다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 항공우주 산업인데, 이를 지금 한국과 함께 개발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샴페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미래형 제조산업의 혁신에 일으키기 위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배터리를 비롯해 항공우주, 방산에 이르기까지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을 낙점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항공우주와 방산산업에서 긴민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의 경우 인공위성, 기후변화, 환경보호, 안보활용, 과 UAM, 도시형 항공모빌리티 등의 분야를 접목할 수 있기에 최적의 파트너를 한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캐나다 샴페인 장관은 "항공우주와 방사는 캐나다의 혁신과 경제성장 엔진"이라며 "한화와 해당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면 양국 모두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있다가 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60여년간 오랜 우주 개발을 해온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1962년 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주 로봇 공학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미 항공 우주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가하며. 다목적 우주 정거장을 달 궤도에 건설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손을 잡는다면 우주 산업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그만 무기들을 빨리 공급한다면 캐나다도 무기나 우주 개발의 시험장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이나 우주 로봇 기술의 노하우를 한국에게 빠르게 제공해 원원 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후 탑재된 7기 큐브위성 중 5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투입되면서 전문가들은 함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호에 실린 실용위성 중 8기 중총 6기가 의성신호 수신 또는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3번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이 담당해 본격적인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를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달과 화성에 갈수 있는 후속 발사체도 개발하는 데 누리호보다 발사 추력을 2 0 0 t 높여 지구 적외도를 벗어나 다른 물론 화성까지 탐사선을 실어나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달 탐사 계획도 동시에 추진해 2030년 다 궤도에 처음으로 쏘아올린 뒤한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2032년에는 단창육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금 신속한 무기 공급을 할수 있는 방산 강국으로 가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인 우주 개발까지 하는 놀라운 인들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상륙 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6월 25일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천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을 가로질러 가야 할때 해병대의 상륙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해주는 함정이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이처럼 현대전의 해병대의 주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고속상륙정입니다. 지난 1일 우리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엘스프 이제 3, 4호 정인 솔계 633, 635호 정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솔계 633, 635호정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90T급 고속상륙정 선도함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한 후속 함정으로서 지난 2019년 6월 착공 후 4년 만에 우리 해군에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고속상륙정은 함정에서 해안으로 전력을 빠르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 함정으로 가스터빈을 사용해 고속으로 기동합니다. 스커트, 즉 공기주머니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하는데, 마찰이 적은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으로 기통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신형 고속상륙정은 길이 약 28m, 폭이 약 14m, 높이 약 8m 크기로서 해병대의 완전 무장 병력을 비롯해 전차나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고속상륙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 공기상륙정은 일반 함정보다 훨씬 비쌉니다. 더구나 연비는 아주 낮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제작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일 대당 대략 500억 원이 듭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에서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필요한 이유는 신형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상륙작전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적해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수평선 너머에서 기습적으로 돌진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고속상륙정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많은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속상륙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무레나급이 가장 유명한데요, 550톤 배수량, 최고의 속도 60노트, 3대의 전차, 8대의 장갑차 탑재, 360명 병사를 싣고도 최고 속도 60노트. 속력으로 무려 5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랑 때문에 주변국들이 러시아의 기습 상륙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륙 작전의 핵심이 된 상륙정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개량형인 726식과 716의식의 양산을 시작했고 이 개량형은 곧 중국 해군의 주력함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헬기 상륙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카피가 의심되는 기술을 통해 주브르급과 비슷한급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부터 SK5급을 사용했는데 현재 상륙 전용 락카길급을 운용 중입니다. 현존하는 공기 부양정 중 가장 빠른 속도인 70노트, 즉 시속 130km를 자랑합니다. 미국의 이 상륙정은 병력, 장비 그리고 화물을 싣고 300km를 갈수 있는 수속 능력을 자랑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상륙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륙정을 운용 중이며 미국에서 자체 개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솔계 2급을 독도함에 탑재해 운용 중입니다. 고속상륙정은 기관총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북한이 250정이 많은 상륙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미군과의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북한의 상륙정의 수적 우위를 아파치 헬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상륙정 사업은 1989년 해군의 고속상륙정 한 척을 인도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륙작전 개념이 확대되었고, 고속상륙정을 대형 수송함에 탑재해 정 레이더 탐지권 및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외곽까지 접근한 후 고속으로 발진하여 돌격 상륙하는 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육상 기지에서 직접 발진하여 기습 상륙하는 신개념 해상 상륙 작전이 요구되자 한국도 다시 고속 상륙정 개발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고속 상륙정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기술 보호 정책을 핑계로 미국 LCAC 위 핵심 기술인 스커트 및 추진 부양개동에 대한 충분한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술 도입 생산을 채택하는 대신 국내 건조로 변경하여 2002년 9월부터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5년여간에 걸쳐 건조하여 독도함 취역에 맞추어 2007년. 고속상륙정 두 척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2005년 12월 러시아에서 무레나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로 이름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길이 31m, 배수량 100톤급 무레나 공기부양정 세 척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인수해 서해안에 배치했는데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어 별명을 따 바다뱀을 뜻하는 물에나 마이프나라고도 불립니다. 러시아의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이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에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상륙함의 웰도크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는 LCAC형 공기부양정에 비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입니다. 최대 55노트의 속력으로 낮은 수신과 갯벌 지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 인천해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력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수된 선도함은 솔계 621로 명명됐습니다. 한국군은 솔계 631, 632호정을 개발, 해군에 인도했고 이후 슬계 631, 632호청의 약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이번에 고속상륙정 3, 4호정인 솔계 633.635호정을 개발해 해군에 인도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고속상륙정 엘스프 2제 3,4호정인 솔계 633,635호정은 해병대의 완전 무장병력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랜딩쉽 페스트 엘스프이선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을 배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커드에 보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해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신형 엘스프이은 길이 약 28m, 폭약 14m, 높이 약 8m, 배수량 95톤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1대와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 노트 시속 74km 위속도를 낼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무게가 10톤 가량 늘어난 100톤급 함정입니다. 고속 상륙정의 존재 의미는 적 해안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즉 레이더와 유도탄 사정권 외곽 초수평선에서 불시에 적 해안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인데요.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우리군의 고속상륙정 엘스프2는 기동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부풀고 선체 회전 진수까지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줬는가 하면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K-2 흑표 전차와 150명가량의 완전 무장한 중대 병력을 적의 해안가에 신속하게 상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군은 대형 수송함에서 고속상륙정 LSP2이 내리고 이후 고속상륙정 LSP226지에 도착하자 K2 전차가 내려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즉, K2 전차가 바다에서도 순식간에 시속 74km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형 LSP2는 60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ke 흑표 전차가 내리는 모습은 신형 엘스프 2위 압도적인 수송 능력과 의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적의 고속상륙함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고속상륙함 뉴킬러 비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비궁 하이궁 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 중인 적외선 액티브 유도 70mm 히드라 70 로켓으로 새로 개발된 비공을 카일에 장착해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8km 밖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맞추는 타격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면이 바다인데다가 상륙작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고속상륙정의 성능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인도된 신형 고속상륙정은 향후 우리 상륙작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